안녕하세요, 여러분. 본과 1학년 승현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의과대학도 모두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의대 수업이라고 뭐가 특별히 다르냐고요? 사실 일반 수업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실습 수업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대 실습 과목은 크게 4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과 때 기초 과목 실험. 두 번째, 본과 1학년 또는 예과 2학년 때 해부 실습. 세 번째로는 본과 3, 4학년 때 병원 실습, 그리고 국가고시 항목인 OSCE와 CPX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대 실습 과목들을 온라인 강의로 들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본과 3학년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 사이버 강의의 폐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내 실습생의 답 없는 술기 수업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졸업하기 전까지 외워야 할 기본적인 술기 지침이 적혀있는 책인데요. 오늘은 이걸 보면서 외과 술기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심히 걱정되네요, 진짜. 본과 3학년 실습생의 술기 온라인 강의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글로 이해한다. 말이 안 돼요. 술기인데. 그래도 열심히 수업을 듣고 밑줄 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교수님께서 나와서 실제로 보고 해야 되는 술기를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면서 하는 거죠. 각 수업마다 출석 체크는 과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술기 과정 전체를 단계를 나눠서 써서 제출을 해야 출석이 인증이 됩니다. 이렇게 각 과정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 글로 써야 돼요. 아, 귀찮아.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책을 참고해주는 센스. 안 그러면 시간 안에 다 못 끝내요. 본과 1학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해부실습 수업이 시국이 진정될 때까지 취소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해부실습 수업하는 날을 아주 기대해 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실습실에서 하루에 적게는 4시간, 많게는 하루 종일 같이 활동해야 하는 만큼 감염 우려가 높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해부학은 무려 6학... 컬러풀 아틀라스, 짝선배가 준 그레이 해부학과 수업 교재인 해부책 한 권, 나 해부 교재 좀 빌려줘, 을 룸메이트에게 빌려옵니다. 실습 교재는 또 따로 있기는 한데 사실 저는 나중에 해부학 조원들이랑 같이 사려고 했거든요. 뭐 어쨌든 안경을 써야지 수업을 잘 들을 수 있겠죠? 저희 실습 수업은 구글 미트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2차원에서 3차원적 구조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저는 단면도가 어렵더라고요. 교수님 설명을 잘 모를 때는 컴플릿 아나토미를 켜서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살펴봅니다. 사실 실습 수업의 과제는 교수님마다 다른데요. 이번 것은 수업 때 해주신 키워드만 있는 복습 PPT를 기반으로 기억만으로 구조물들 를 생각해내서 써보는 연습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괜찮아요. 어차피 시험 볼 때쯤 되면 아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미래에 제가 열심히 할 거예요, 아마. 더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다시 이 PPT를 채워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냥 채워서 내도 되지만 양심상, 그리고 공부도 할 겸 다행히 제출 기간은 팔다리 필기 시험을 보는 날까지로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아 있어요. 시험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냐고요? 일주일이면 아주 많이 남아 있는 거랍니다. 블록 후반에 가면 일주일에 4개 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다면 브이로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경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경우 오빠는 뭐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실습생의 온라인 강의 두 번째, 상상력으로 이해한다.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저도 상상력으로 한번 손을 씻어봤습니다. 첫 번째 현타가 찾아오네요. 아, 진짜 혼자 뭐 하는 거지? 너무 부끄러운데? 본인도 웃긴가 봐요. 이번에는 외과 봉합술 수업입니다. 외과 봉합술에서는 상처를 소독하고 마취하고 봉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가끔 초점이 안 맞을 때는 짜증나기도 해요. 영상 설명을 보고 따라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거북목 생기기 직전입니다. 아니, 이미 거의 거북인데요? 두 번째 현타가 찾아왔어요. 촬영 이거 보고 짜증이 납니다. 폭풍 드링킹. 제가 방금 전에 이해 못했던 술기인데요. 구독자분들은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 가시는 분들은 저 좀 알려주세요. 짜잔! 실습 수업도 듣고 또 이 아나토미도 듣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이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남은 시간에 이 아나토미를 들으면 된답니다. 무려 들어간 시간, 수업 들은 시간이 모두 체크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방금 들은 실습 수업을 포함한 다른 모든 수업이 구글 밋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녹화된 강의를 보고 있으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네요. 실제로 카데바를 가지고 숙련된 분이 다이섹션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범위는 lower limb 부분을 다 듣는 것입니다. 이 책도 실제 카데바를 가지고 되어 있는 책이라서 특히 지금 같은 시점에 굉장히 유용하네요. 물론 동영상 설명도 엄청나게 친절하게 해주시지만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책을 열심히 뒤적거려 봅니다. 결국 상상만으로는 답답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좀 총 동원해봤어요. 바늘이랑 실이랑 포셉이랑 다 가져와봤어요. 봉합대상은 굴러다니던 화장솜입니다. 그나저나 엄청 꼼지락대네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손에 익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본과 1, 2학년 때 본삼 때 잘 배워야지 라는 생각으로 학교에서 열린 외과 실기 워크숍 같은 거 하나도 안 듣고 다른 거 선택 강의 듣고 그랬었는데 지금 너무 억울하네요. 짠! 결국 했습니다. 해냈습니다. 귀여운 화장솜과 함께 저의 외과 술기 강의는 뿌듯하게 끝마쳤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은 더 상상력으로 버텨봐야겠네요.